두 분은 그다지 좀 좋았는데, 애들. 왜? 영자 씨 왜? 오늘도 많이 피곤하죠. 오늘은 뭔가 자전거 타고 춥기도 춥고 하니까. 아, 그래요. 전 처음에 영자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네. 되게 덜컥 겁을 먹었는데 네. 다시 생각해보니까 영자님과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.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? 그 영자님... 아 이거는 본인이 하고 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. 네. 핑크 머리를 하고 오셨잖아요. 네. 그 나는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네. 그거는 나이 차이보다도 이미 문제가 큰 거였거든요. 아, 저의 이런 스스로를 표현하는 게요? 네. 아니 핑크 머리가 왜? 갑자기 상의도 없이 마치 여자친구가 머리에 핑크색 물을 들이고 온 것 같은 그러니까. 뭐 그런 느낌도 드니까 그 멘트를 왜 했을까? 아 그래도 나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내가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든 핑크로 하든 허락을 맡을 이유는 없잖아요. 이게 그 뭐냐면 그만큼 영수 씨는 지금 영자 씨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. 그렇죠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게 더 큰 문제고 나이 차는 별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. 그래서 다시 좀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대. 문제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. 그치 왜 문제야? 약간 꼰대인데? 이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지? 멋있다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죠. 문서는 조금 겉으로 봤을 때 좀 평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나 봐요. 메뉴는 뭐 시켜놨으니까. 아 시켜놨어요? 네, 나왔죠. 나오겠죠. 영자님 오늘 감기 확실히 들어왔어요 지금. 그러니까 텐션이 많이 안 좋아고요. 콧물 나오고 아... 약간 열이 있는지 열이 있어요? 아파 보이나? 나서 보이긴 해요. 힘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일단. 아 식사. 피곤해 보이긴 하다 좀. 네. 밥 먹으면 또 괜찮아질 거고. 배고파서 지금 텐션 낮아졌어. 오늘 좀 아파 보이나? 아파 보여요? 아파요. 그쵸 아픈 거 맞죠? 네. 어디가 네? 어디가 좀 어떻게 아파 어디가? 저게 저분 표현이죠. 표현이네. 걱정되니까. 갑자기 저녁부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. 아. 네. 아. 그래서 혹시 이해를 부탁드려요. 아 예 예 아, 물론이요 물론이요. 네. 하지만 술은 마실래. 조금 마실래요 조금. 적당히 마시면 열을 나고 좋지 뭐. 야 영자 씨가 눈치를 엄청 보게 됐네 이 상황이. 아니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이. 남편이야? 먹을 수도 있지 뭐. 남편이야. 좋아하니까 그러는 것보다 좋아하니까. 저 물 좀. 감사합니다. 약간 핑크머리 그 지적 때문에 지금 영자 씨도 조금 고민 많아질 것 같아요. 아 계속 눈치를 보네. 일단 영수가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그러니까. 더 감기 풀어줘도 좋을 텐데. 한식 좀 좋아하시나? 이런 한식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거 좋아요. 다양하게 나와서. 이렇게? 이렇게? 네. 막 12첩 반성 이런 거. 그러면은 미래의 와이프에게 12첩 반상을 요구하실 건가요? 아니죠. 아니죠.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? 제가 너무 빨리 먹었는데 그냥 천천히 드세요. 빠르시네요. 아, 땀 난다. 응? 땀이 나요? 응. 땀 나는 게 웃겨? 아, 빌리가요. 짠할까요? 짠하겠습니다. 아, 유머 스타일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. 아, 이걸 어떻게 짠을 할 생각을? 아니, 뭐 대단한 거 있나? 잔이 왔으니 짠을 해야지. 잔이 왔으니 짠을 해야지.
아 웃겨. 아 너무 웃겨. 이건 개그가 아니었거든요. 아니에요? 네. 그냥 일상이었구나. 네. 왜 웃긴지 나도 이해를 못. 이제 나도 의심스러워서. 아니 근데 이제 영수 씨 입장에서는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특별한 존재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뭘 해도 되게 약간 신기하고 새로운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좀 뭔가 좀 어색하죠. 목소리라는 거는 그런 경험도 처음이라는 거니까. 네.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무슨 경험이?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도 처음이라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려요. 아니 전 뭔가 해주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냥 혹시나 저도 몰랐던 텐션 하락의 이유를 알려드린 거예요. 그냥 숙소에서 그냥 전기장판 깔고 누워서 주절주절 되고 하다 보면 나을 것 같은데. 그래요. 저를 머슴으로 좀 부려주십시오. 그동안은. 아이 참. 휴지 가져와라. 물 가져와. 이거 좀 해주시죠. 아, 진짜 피곤하다. 아. 들어가 있어요. 그럼 차 대고 들어갈게요. 여기 5번 앞에 세울게요, 일단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 들어가고. 영수 씨도 조금 쉬십시오. 쉬십시오. 네. 네, 영자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빨리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먹고. 우리 걱정은 좀 되시겠어요? 그렇죠.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치마만 입고 돌아다녔는데 거기다가 몸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걱정 많이 됐죠. ENA 오리지널